아무래도 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 책을 많이 사게 됐어요. 이 책이 영성사역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500권이 넘게 나와 있어요. 우린 그런 거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보니까 그 책들이 전부 다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 이건 왜냐하면 치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다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거 따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도 마귀가 나갈 때 막 구역질을 하고 나간다, 뭐 기침을 하고 나간다, 그럼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런데, 그거는 마치 뭘것 같으냐 하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사람 배를 찢어가지고 수술하는 게 성경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배를 찢어서 수술을 하고 뭐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게 성경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유하는 의사들의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마찬가지로 이 축사사역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축사를 할 때에 마귀가 드러나는 역사, 또 마귀가 나갈 때나 하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축사의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서 뭐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자꾸 따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너 당신 성경에 김치 만드는 법 있어 없어? 김치 만드는 법 성경이 없는데 왜 김치를 먹어? 이렇게 막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원리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 쫓아낼 때의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전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배우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나도 무서워서 안 배우러 다녔어요. 왜냐면 저거 빠지면 이단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막 배우러 오라고 막 그러는데도 일부러 안 배우러 갔어요. 근데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인생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목회고 뭐고 다 망하고 또 실패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도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 인천의 기쁨의 교회 거기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내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난 몰랐는데 내 안에서 무속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무속의 영, 무당의 영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 옛날에 그 이 샤머니즘 연구한답시고 그 대학교 졸업 논문이 샤머니즘과 한국 기독교에 그 책 쓰느라고 무당 책을 막 사서 읽었어요. 너 연구를 한답시고 그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목회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3년만 지나면 다 때려치고 싶어. 다 지쳐버려요. 3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벌써 이게 효과가, 악한 영이 벌써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마귀를 쫓아내고 그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걸 연구를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소목사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갖고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도 듣지 않고 그 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한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그 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그 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굉장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말씀이 도대체 라헬이 무엇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는가?
드라빔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에다가 모셔두는 가족신이에요. 가족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막 이것저것 신주단지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와서 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불단이라는 게 있어요. 부츠단.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조상들의 신이 거기에 깊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그 우상들 속에 조상님들의 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믿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라헬이 하도 애를 못 나니까 아마 여기다 들고 빌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언니는 막 애를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기다가 아마 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애를 낳고 나니까 아 내가 이 남편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가지고 가야 내가 언니보다 더 복을 받고 애도 더 잘 낳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몰래 아빠가 섬기는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을 야곱의 고향을 땅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서 왜 근데 너희들 가는 건 좋은데 나의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내가 왜 훔쳐와. 왜 삼촌 아 뒤져보셔요. 그걸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오. 왜 자기 아내가 그걸 훔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발견되고는 외삼촌이 가지고 가세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라헬이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훔치지도 않았겠지만 혹시 야곱이가 이런 저주를 했어도 그걸 막아줄 방패가 있었어요. 근데 라헬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저주를 막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있다가 애를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애를 낳고 나타가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족신인데 이 가족신이 바로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해요. 패밀리어 스피릿이라는 말은 이제 친숙한 영이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혹은 패밀리어 스피릿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가족신이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무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동동동동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딱 변하면서 내가 죽은 뒤 외할머니다 하면서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친숙한 영이에요. 이거는 죽은 외할머니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친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친할머니에게 붙어 있었던 영들이 뭐 자식에게로 옮겨가고 또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로 옮겨가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자식에게 옮겨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거기에 대한 비밀도 다 알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영이에요. 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옮겨다니고 그러면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제사밥 받아먹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사 드려라 왜 난 제사 안 드려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숙한 영이 그 다음에 넘어왔어요. 결국은 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라헬이 일찌감치 버렸어야 되는데 라헬이 끝끝내 그게 뭐라고 그 가족령이 뭐라고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다가 야곱이 한 말 한마디가 저주가 돼가지고 결국은 베노니 베노니 그러면서 죽습니다. 이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야 이름도 잘 지어야지 무슨 베노니야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지을 거야.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또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도 이 청각 때만 해도 이제 이게 꿈에 이렇게 마귀들이 가끔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꼭 지가 이제 하나님 행세라거든요. 너는 35살에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하루는. 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어휴, 그러면 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6년밖에 못하겠네. 나 이렇게 생각. 그때 내가 또 폐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마귀의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간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놈이 또 나타났어요. 넌 35살에 죽을 것이다. 그때 내가, 아, 이놈이 마귀다.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면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확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지금 일본에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나이 많다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 거야. 근데 내가 만약 그 말을 믿었더라면 진짜 35살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성경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무당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돼요. 어?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만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혹시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흘려들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 제가 어린이 선교회를 198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선교회 총무로 들어온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말 안 듣고 싸가지가 없는지, 나도 싸가지가 없었는데 나보다 더 싸가지가 없더라고. 근데 진짜 싸가지 없는 녀석인데, 나중에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나중에 헤어졌어요. 네. 나중에 얘가 어느 날 오더니, 아니 목사님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아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전 35살에 죽을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어. 나한테 왔던 귀신이 저런 멘트가 나 이상한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35살에 죽었어요. 결국은 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실성을 해가지고서 정신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진짜 35살.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모시고 합니다. 뭐 또 이상한 사람 찾아다니면 자꾸 그냥 이혼 받고 그냥 그 사람 말대로 막 자꾸 하고 그런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 가족역의 특징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 자녀, 이 아빠가 막 폭력적이면은요, 그 아들도 폭력적이 되고, 그 손주도 폭력적이 되고, 아빠가 음란하면 그 아들도 음란하고, 손주도 음란하고, 다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가 이 끊어버려야 돼요. 아까 아침에 나눠드린 거, 그 아침마다 그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읽으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뭔 소리야?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문, 그 아침마다, 전 아침마다 왜 한 번씩은 꼭 읽고서 넘어가요. 왜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영향, 저주라는 말보다는 악영향이라고 말하면 더 좋아요. 이것이 습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자식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난달에 왔더니 그런 가족이 왔었던 것 같은데, 아유 진짜 그 얘기 이번에 그래 수목사님 보내줬더라고 간증을. 할머니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었어.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믿었어. 나는 무당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딸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귀신이 안 들어갔어. 근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한테 둘째 딸한테서 시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걸 고치려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 이 뭐 심지어는 이단한테까지 가서 머리를 뒤밀면서 안수받고 이단한테도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니까 이게 게다가 병까지 생겨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요. 근데 이미 여수에서 이렇게 매주 오시는 어디이셔? 저기 우리 저 집사님처럼 여수에서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저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셨어. 그분들은. 여기 한 번 왔다가 뭐 안 될 것 같으면 또 딴 데 가서 기도받고 안 되면 또 그런 식으로들 하면은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신내림 구슬 받았다는 거. 아휴, 완전히 마귀한테 그냥 자기 딸을 준 거지. 마귀한테. 내림 구슬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아니 그 가게에 저쪽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요? 가게에 저쪽 없는데 왜 권사님인데도 왜 권사님 딸이 그 할머니의 그 우속의 영이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중간에 끊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영이 다들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대물림의 영, 그 다음에 이 가게에 흐르는 영이 이 차단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것이 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한 습관도 내려가요. 나쁜 습관들. 또 병까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까지 그냥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가고 어떤 엄마는 그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딸도 보니까 나중에 대장암이 걸렸어. 그 병까지는 대물림이 된다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똑같이 대장암에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폭력, 음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 야 진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아들은 술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아들도 술을 먹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집안의 내력을 잘 알아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소관하고 가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고 제사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신접자는 자녀들 중 후계자를 찾는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귀신 내렸던 사람들은 뭐 자식들 가운데 누구한테 들어갈까 보다가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투쟁이 시작되는데 그 웬만하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들 깨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 케냐 위클리프 케이시스 목사님은 네, 케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쓴 그 간증문을 내가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9살 때부터 저는 알레르기와 피부병 그리고 천식 등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부모님께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 문제가 유전적인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이게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 더운 연대지방에서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확 지저분해가지고 피부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종선 목사님이 거기서 마침 교역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안수를 하게 됐어요. 악한 영 나와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저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는데 하얀 종이 같은 빛나는 무엇인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의 입을 통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 후에 저는 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침과 구토를 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영이 나갈 때의 증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아울러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은 후에 저는 저희 몸을 보았는데 새까맣게 변해 있던 저희 피부가 옅은 나무 색깔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42년을 넘게 괴롭히던 병이 악한 영이 나가니까 그냥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사예요. 이게 축사예요. 축사의 능력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도 이걸 축사를 모르니까 그냥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러면서 사단의 가시야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쫓아낸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의 영혼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바로 가족용을 불러들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무덤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도 마시고요. 그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도 못 받고 고생하며 남도 괴롭힌다. 이 쓴뿌리가 뭐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악영향이에요. 이게 쓴뿌리예요. 우리 어머님도 쓴뿌리가 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조차도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알타 돌아가셨는데 제가 1년 동안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저녁이 되면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영미야 그러면서 하나씩 데리고 간대요. 순자야 그러면서 다 데리고 가면은 나중에 자기 혼자 남는대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울면서 할머니 난 왜 엄마가 없죠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사람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그냥 사기꾼이 와가지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속아가지고 넘어서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맨날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면서 사신 거예요. 이런 그 대를 이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가난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영도 이 부모 때부터 이 가난의 영이 있으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영 밀쳐야 돼요. 그럼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돈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목사님이 그 원터치 기도 그 영상 밑에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이렇게 내가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복사해가지고서 이번에 책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자기는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 아예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살았대요. 항상 돈이 쪼들리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손 목사님이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저거 보지 마! 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보지 마! 이게 뭐길래 이러지? 이러면서 그걸 보기 시작하는데 보는데도 계속 그 속에서 보지 마! 보지 마! 계속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동안에 막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꼈고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역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도록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욕도 부자였어요. 가난하게 만든 건 마귀가 역사할 때 가난해져요.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가난의 영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살인의 영.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성군이었어요. 하지만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 예. 그래 여자가 많았어요. 첩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 그것도 남의 유부녀가 또 목욕하는 걸 왜 자꾸 훔쳐봐가지고서 또 나중에 또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또 애를 베게 해가지고 애를 베고 나니까는 뭐 큰일 났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없어져야 되겠거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남편을.
음란과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 음란과 살인의 영이 역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복 여동생을 갖다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니까 이복 형인 암논을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비극이 가족에게서 막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압살롬도 죽어버리고 완전히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살인의 연속이 왜 이런 뿌리가 뽑히지가 않은 것이냐.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그걸 끝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식들에게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 여관업을 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저녁마다 못하는 여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는 그걸 봤죠. 그게 매춘업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네 형제가 전부 음란에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집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게 흐르는 쓴뿌리를 뽑아버렸으니까. 할렐루야. 아, 이것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대를 이은은 그 대물림의 영을 무찌러야 돼요. 그럴 때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아까 식사대접하신 집사님도 보니까 그 장손이라서 그렇게 막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것도 빨리 이 대물림의 영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면서 그걸 막아야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사역은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대를 이은 폭락, 폭력, 음란 이온 질병의 영을 물리시. 이게 뭐냐면 어떤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강도사님이 사정도 안 되고 이거 맨날 그 부부 화만 나면은 사모님을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또 사고가 많고 그리고 음란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게다가 맨날 빚지는 거야. 가난하고 그 영성사역하는 이제 한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이제 기도받으러 갔더니 기도해 보니까 벌써 이게 조상에서 내려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대답하더래. 할아버지가 산적이었어요. 산적. 지나가는 행인들을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때리고 돈 뺏고 어떤 때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문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산적놈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얘를 붙잡아가지고서 멍석마리에 대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살아남은 게 이 강도사님이 된 거야. 근데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악영향을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그것을 끊질 않으니까 집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아무 신학을 해서 뭐 목회라도 됩니까? 안 보내도 안 되는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맨날 그냥 사고 나가지고 맨날 돈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신은 먼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주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영을 먼저 물리쳐야만 당신이 삽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걸 무시하고서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가문에 내려오는 죄를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내가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쭉 올라가면 지금 4대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오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30명.
이 30명 가운데 무당도 있을 수도 있고 종도 있을 수도 있고 법사님도 계실 수 있었고 보살님도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 그런 거 솔직히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또 그들 중에는 사람들을 엄청 억울하게 피해를 끼치고 죽이고 살인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한테 미치도록 내버려두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악한 영향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사역이에요. 영성사역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까지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저주를 이어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기 보세요. 독일 사람들은요, 이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저기 기념관 그 앞에서 자기의 조상이었던 히틀러와 조상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죄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사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독일 수상이에요. 어? 왜? 그래야 그 조상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그 수많은 악행의 죄가 독일인들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독일 사람의 대표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 수상들 가운데 누가 하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수상은요, 아직까지도 지네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러면서 의료들 버티기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맞잖아요, 지금. 뭐 하나 드는 게 없잖아요. 어? 막 지진으로 맞고, 막 해일로 맞고, 쓰나미로 맞고, 이번엔 또 코로나로 맞고, 올림픽도 엉망이 되고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더 잘 살아 일본보다. 응? 그만큼 아무것도 안 돼. 왜? 조상들의 그 흉악한 죄를 끊어버릴 생각을 안 해. 오히려 잘했다고들 오히려 예, 버팀기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그게 그냥 미쳐가지고요. 애들이 지난번에 우리 저 소목사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예, 영성사역을 두 번 했는데, 와, 애들 청소년들이 기도받으러 오는데, 제대로 된 청소년들이 없어. 완전히 그냥, 지금 이상한 애들만 와가지고, 와, 막, 야구자들, 뭐, 그러다 길거리에서 막, 그, 호객행위 하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도 왔다가 막, 갑자기 술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깔깔깔깔 웃고 앉아있더라고. 어휴, 저 마귀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설교는 좀 이따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먼저 축사부터 했더니,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나중에, 자기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예수 믿으면 이제, 그냥 콜걸을 못할 텐데, 돈을 어떻게 먹고, 벌어서 먹고 사느냐고, 걱정 많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일을 청산하라고. 지금 일본의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된 자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내가 일본을 30번을 갔다 왔어요. 애들이 지금 완전히 늘 정신이 나가 있어요. 예. 저주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거 잠깐 위로 올라갑시다. 더 올라가 봐요. 예. 더 올라가 봐요. 예. 첫 번째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쓴뿌리를 뽑는 법. 첫 번째가 조상의 죄를 추적하라. 혹시 우리 조상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를 친척들한테 잘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한번 우리 누나한테 한번 물어봤다고요. 우리 엄마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했던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들의 부부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우상 종교나 이단 종교를 믿지는 않았었나? 그 다음에 무당이나 전쟁이 스님 사주팔자 보는 사람은 없었는가? 또 이런 사람들과 친하거나 자주 찾아가지는 않았는가? 반무당이라고 해야죠. 반무당.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어느 정도 했는가? 특히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자연사였나 병사였나 타살이냐 아니면 자살이냐 이걸 알아야 돼.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술집이나 술제조, 매춘과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 어머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귀하는 거야. 이거 요거.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래 이걸 단절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렇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었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왜?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여고 때 새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어요. 새아버지가 계속 이 여자애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빠 새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데 저런 새아버지하고 결혼한 엄마에 대한 증오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막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35살 때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말기까지 갔어요. 말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 내 새아버지와 엄마를 미워했는데 내가 계속 미워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그래서 전하라고 새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미 늙어버린 엄마, 아빠지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바꿨더니 암이 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미친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두 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첫째 아내도 두들겨 패서 고소당해서 이혼했고 둘째 아내도 두들겨 패서 고소당해서 이혼했고 아이고 이제 난 어떡하면 좋아.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번호 목사님이라고 영성사역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CTS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때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때렸는지 아직도 아버지하고 내가 얘기도 하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당신 평생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당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지금 기도원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때까지 기도하고 아버지 용서하면 내려오세요. 근데 다시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바위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먹도 피가 나고 바위도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아버지가 불쌍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마음에 맺혔던 증오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또 매를 맞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폭력의 영이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만 가세요. 성령님이 확신을 주고 기쁨을 줄 때에는 하시고 마음에 뭔가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목회지도 주시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대요. 이혼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에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증오심과 복수심, 미운 마음, 이게 없어져야 돼.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가서 화해해야 돼. 제일 미운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어? 분한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풀어야 돼, 풀어. 그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결국은 이 목사님도 나중에 삶이 바뀌어져가지고 목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조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도 내가 지은 죄야. 역시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의 영향이 있었지만 지은 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항상 회개하고 있어요. 한번 뭐 회개하면 다 끝난 거야,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과 접촉했던 어떤 것이라도 끊어버려라. 절의 이름이 올린 거 있으면 정식으로 파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름을 절에 올린 게 있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취소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면서 취소해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부적이나 우상 같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되고, 혹시 태국이나 인도 갔을 때 그 관광 상품으로 사온 코끼리 같은 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코끼리 모양 이런 것들. 에? 그 사람들이 그거 만들 때는요 다 기도하면서 만들어요. 우상인데 청주에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최영미 씨라고. 그때 이 양반이 귀신을 받아가지고서 뭘 했느냐 하면은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그 가게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 작두장군이야. 작두장군. 3년 동안을 점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작두장군의 그 최영미 씨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맨날 학교만 가면 애들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영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딴 데로 보내든지 학교 못 나오게 하라고 막 그러는데, 아, 얘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이 귀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 이거 이 귀신 좀, 이 무당 귀신 좀 쫓아버려주면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 무당 귀신 좀 쫓아버려주면 나 예수 믿겠다 그랬는데, 그걸 목사님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무당 귀신 쫓는 법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 목사님한테 왔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무당 귀신을 못 쫓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누굴 만났느냐? 청주 주사랑 교회의 김분숙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 애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사기도 하고 그 엄마를 위해서 축구가 하루 이틀에 나가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예? 오래 걸렸죠. 근데 한 6개월 1년 정도를 계속 축사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드디어 귀신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뭐 100% 떨어지진 않겠지. 조금 남아있겠지 아직도. 근데 엄마에게서도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에게 있던 귀신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금은 전교에서 뭐 1등을 이번에 했다고 그랬던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말썽 안 부립니다. 아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회사 출근할 때만 돼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무서워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그제서야 출근하고, 또 집에 갈 때는 또 목사님한테 온대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럼 또 기도해주면 집에 들어가고. 그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저기 형제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거 물어봤대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신발장 옆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고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뛴대요. 신발장 옆에. 그래 가가지고서 이 여자 목사님인데 배짱도 이렇지 풀로다가 그 도배지를 쭉 찢어가지고 뜯어버렸어요. 도배지. 그 안에 옛날 무당지 탈 때 붙여놨던 부적대기가 다 있는 거예요. 부적대기. 부적대기가 그냥 막 시뻘건 게 막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이게 거의 신발장 앞에만 나오면 무서워지는 거야. 귀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거야. 그 자리가 무서우니까. 그걸 다 뛰어서 불 질러버리고 다시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게 있으면은 안 된다. 남아있는 걸 다 청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도 청소할 때 너 누구 뭐 의논하지 말아요. 남편하고 이거 버릴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갖다 버려. 그냥 몰래. 그 어디 갔냐? 그러면 나도 몰라. 어디 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가게에 들어온 악한 영을 축사하라. 네. 가게에 그러는 악한 영을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악한 영의 반격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가게를 축복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부터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게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과 주님의 피로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게를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내는 책에 이게 다 있습니다.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책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면서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 그 다음에 쓴뿌리가 해결되면 십자가가 뭐가 된다? 부활이 된다.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부활은 행복한 거예요. 부활은 즐거운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고, 아멘. 이제까지는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조상들이 혹시 나한테 악영향을 미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다 끊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고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가 있으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가 있으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